라일락의 라디오입니다. 초등학교 수업 중에요. 동물과 식물의 구별이 있습니다. 동물은 움직이고 식물은 움직이지 않죠. 제 딸아이의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토끼와 개구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동물이란 답이었는데요. 제 아이의 답지는 이랬습니다. 둘 다 폴짝 뛴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로 라일락의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아, 요즘 날씨 너무 덥죠.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아, 저는 아무래도 여름휴가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무더위를 이겨내려고요. 이번 곡도 날이 더워 템포가 좀 빠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래도 잘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참 좋죠. 민혜경님이 부릅니다. 사랑은 이제 그만.
그림에 서있네 지나간 추억은 아름답지만 가버린 사랑은 나를 슬프게 해 민혜경님의 사랑은 이제 그만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곡은요. 여름하면 이 그룹의 노래를 빼먹을 수 없죠. 현재까지도 우리의 여름을 책임져주고 있는 혼성 그룹 쿨의 해변의 여인 들려드립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보내드렸습니다. 여름만 되면 소환되는 곡이죠. 아, 이번에도 좀 신나는 곡 한번 가보실까요? 여름을 대표하는 쿨의 해변의 여인과 용호상박인 곡이죠. 쿨의 해변의 여인이 바닷가에서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린 내용이라면 이 곡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감성이 짙게 묻어납니다. 아, 제가 보기엔 여름곡으로 원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연우와 여러분의 깨알 소통. 여러분 혹시 저처럼 늦은 나이에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드라마를 통한 공부를 추천합니다. 요즘 아이들이나 MZ세대는 외국어 세대라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다른 외국어 한 개 정도도 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저는 영어 문법 세대인데 그나마도 다 잊어버리고 저에게 영어는 이제 막 아장아장 발걸음을 뗀 아기에게 100m를 20초 안에 달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예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업무 시간 전에 일주일에 두 번, 한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어순과 비슷해 쉽다고들 하지만 별도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평소에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시간도 괜찮고 해서 배우고는 있는데 아, 이게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하란 것도 아닌데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런 생각에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해온 시간 때문에 그만두긴 아깝고 별도로 시간 내서 또 공부하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드라마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는 가끔 봤지만 드라마는 보지 않았거든요. 아우 세상에, 일본 드라마가 생각외로 재밌네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자극적이면서 감정의 골이 좀 오르락내리락 약간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10시간은 기본적으로 몰입해서 보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초집중해서 보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지치기 십상인데 일본 드라마는 상당히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고 나면 힐링이 된다고나 할까요? 중요한 건 띄엄띄엄 일본어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슬럼프를 극복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어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겨우 인사나 길 안내 소개 정도지만 프리토킹이 자유로운 그날까지 엽엽하게 나아가 보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늦은 나이에 외국어를 공부하고 계신 분은 드라마를 통해 공부에 흥미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빠른 곡을 선사해 드렸는데요. 아, 이번 곡은 일본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 이 곡도 제가 손글씨로 써서 수십 번 듣고 따라 불렀던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곡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었죠. 이치와 마유미의 고이비또요 보내드립니다. 散る夕暮れは来る日の寒さを物語り雨に壊れたベンチには愛をささやく歌もない
이치와 마유미의 고입이 떠요 보내드렸습니다. 좀 분위기가 있죠? 네, 우리 실시간 댓글 한번 읽어갈까요? 아, 환엽 로망님, DJ님 오늘도 너무너무 덥네요. 바다로 갈까요? 네, 반갑습니다. 휴가 다녀오셨어요? 마젠타님 반갑습니다. DJ님, 네. 너무 더워서 강원도 고성으로 여름휴가 갔다 왔습니다. 아, 고성으로 다녀오셨군요. 제 동료분들도 이번에 고성으로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아, 그런데 태풍이 올라와서 콘도에서 2박 3일 고수돈만 치다 왔네요. 아, 뭐 상상이 갑니다.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또 우리 환엽 로망님께서 여름이니 여름에 관한 신청곡 할게요. 박창근님의 푸른 바다와 그대 꿈에 관한 이야기. 이 노래 들려주실 거죠? 아, 푸른 파도와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네. 아, 우리 환엽 로망님, 박창근님 팬이신데. 네, 네.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마젠타님도 아, 저 위로 좀 해주세요. 임지범님의 위로 부탁합니다. 아, 제가 혹시 댓글 신청곡이 있으실까 봐서 노래를 조금 준비해 왔거든요. 아유, 두 분 노래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엽 로망님께서 신청해 주신 박창근님 노래부터 임지범님 노래까지 한꺼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노래 지어 부르고 그
그대는 나서곳이 내 곁에 할 일 없는 너의 발걸음을 여기 묶어놓은 채 나는 기타를 튕기네
환엽 로망님과 임재범님이 이 마젠타님이 신청해주신 곡을 들려드리는 사이에 라디오가 스트리밍이 중지가 된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PD님이 처음 오셨는데 조금 실수를 했네요. 에, 죄송합니다. 아까까지 방송했던 게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지금 이 순간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다음 2주 후에 다시 좋은 방송으로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마무리하기 전에 보니까 김정현님이 또 실시간 댓글을 주셨네요. 시스템이 이상한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좀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정현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2주 후에는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